안녕,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4월에 잘쓴 저의 파우치 속 뷰티 아이템들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언니시아 섀도우 팔레트 마켓 공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파우치부터 소개를 하자면 바로 요 제로웨이스트에 도움을 줄수 있는 면으로 된 네트백 디자인의 파우치들이에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에코프렌들리하고 제로웨이스트에 동참을 할수 있는 아이템들이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디자인 자체도 뭔가 딱 봤을 때 감성적이기도 하고 또 지구에도 도움도 되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는 브랜드들에서 약간 이런 디자인으로 좀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주머니에다가 제품들을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하파 크리스틴의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렌즈인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뷰티 포스팅을 보다가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학생 때 눈물 렌즈라고 정말 2, 3년 내내 끼던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를 지금도 착용을 하고 싶긴 한데 또 직격이 너무 커서 못 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눈물 렌즈랑 비슷한 그래픽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경이 너무 크지 않아서 저처럼도 직경이 큰 렌즈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흑채 렌즈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두리 부분은 은은하게 잡아주면서 흑채 부분은 무슨 효과를 준것 마냥 여기가 되게 더 밝아지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렌즈를 알고 나서는 가장 많이 착용을 하고 다니는 저의 최애 렌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겟레디 때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요거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톤업 선 쿠션. 오, 안 보고 있는데 외웠어. 어쨌든 이 제품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다 구매를 하셔서 직접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워터 스플래쉬 톤업 선크림도 제가 2, 3년 전쯤에 되게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랑 유분기가 살짝 돌아서 광채가 나는 표현이 되게 예쁜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쿠션이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바를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톤업 효과도 되게 괜찮은데 이 제품이 또 바르면 신기하게 쿨링감이 있어요. 쿨링감이 돌면서 얇고 되게 착 달라붙기 때문에 저의 요즘 최애 선쿠션입니다. 제가 봄부터는 요 멜릭서 선크림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편한 쿠션이 생기니까 요즘에는 요 제품이 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때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계절에는 요 페리페라 블러셔에 완전 꽂혀서 아마 이 제품들만 썼었는데 얘네를 단숨에 제치고 올라온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 포렌코즈 블러셔예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SNS에서 엄청 유명하기는 해서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뒷북입니다. 네. 근데 너무 좋다 좋다 하니까 한번 그냥 구매해보자고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일단 이 제품들은 브러쉬로는 발라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스펀지로 이렇게 톡톡 바르는데 어쩜 그렇게 뭉침이 없이 깔끔하게 가볍고 또 색상 발색은 또 뽀얗게 된대요. 일단 저는 뭐 블러셔도 마음에 들지만 이 브러쉬, 이 스펀지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한번 콕 찍고 콕 찍고 톡톡 두드리면 블렌딩도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색상 표현도 굉장히 예쁘고요. 텁텁하지도 않고 정말 수채화 발색이 올라와서 당분간 또 저의 최애 블러셔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색상 고민을 하다가 고른 색은 플로어 블러셔 2호랑 퓨어 블러셔 4호 엔젤 컬러예요. 보통은 이 엔젤 컬러를 좀 베이스로 많이 바르고요. 얘는 되게 좀 뽀얀 분홍빛인데 포인트로 줄 때는 이 핑크 가든 컬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여름이기도 하니까 화사하고 쨍한 느낌 주기에는 이 컬러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두 조합은 역시나 이번에도 여쿨 분들한테 추천드리기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너무 너무 괜찮았어. 그리고 이건 4월뿐이 아니라 제가 지난 겨울부터
제품 출시 전부터 저만 써보면서 아 이거 언제쯤 영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 졸이던 언니시아 섀도우 제품이고 네 오늘 마켓 제품이기도 해요. 섀도우는 정말 근 4개월 정도 됐을까요? 네 가장 많이 썼던 제품들이에요. 이 팔레트 샘플로 받아보고 쓰고 난 이후로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섀도우 제품들은 별로 이렇게 막 눈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얼리시아라는 브랜드 자체는 제가 2년 전 겨울쯤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때부터 꾸준히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사용을 했던 글리터 브랜드인데요. 얘네가 국내 최초 비건 글리터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징도 다 비건 제품들이고 글리터도 비건인데 비건뿐만 아니라 글리터를 정말 잘 뽑아요. 네, 솔직히 요즘에 글리터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많이 내잖아요. 이게 좀 다른 이유가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도 좀 까매 보인다든지 좀 떠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이 착 달라붙고 또 오로라빛이 되게 난사되는 그런 글리터라서 얘네를 써보면 아 다르구나 라는 걸 한 번에 느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브랜드인데 정말 정말 잘해요. 자세한 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뒤에 마켓 공지 영상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겨울에서 봄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 베이지 톤이 좀 들어가 있는 올 오브 브라운 컬러의 팔레트를 좀 많이 사용을 했다면 이제 여름도 오고 개인적으로는 이 브라운 컬러가 조금 더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저는 이 이제 코랄 핑크 톤이 들어간 올 오브 코랄 핑크 팔레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꼭 이 팔레트가 아니어도 되니까 언리시아 글리터는 정말 한 번쯤은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추천을 드린 제품이고 마켓 공지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의외여서 놀랐던 에스쁘아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제품인데 제가 좀 다양한 마스카라를 써봤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스키니한 카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속눈썹이 짧기도 하고 빈약하고 좀 엉킴이 있어가지고 스키니한 제품을 썼을 때 좀 꼼꼼하게 발린 느낌이어서 좋아하는데 이 제품 처음에 이렇게 딱 꺼내서 솔 보고는 그냥 뭐 무난하게 정말 기본적으로 바르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라보니까 뭉침이 또 별로 없더라고요. 이 마스카라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깔끔하고 가볍고 뭉침 없이 발리더라고요. 또 풍성하게 연출해주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너무 의외여서 이거 괜찮네. 당분간 이거 써야겠다 한 제품이에요. 이름 자체도 클린 블랙이네요. 정말 깔끔하게 발리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의 립 컬러 되게 예쁘지 않나요? 컬러감 너무 예뻐. 꽃 같아.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부터 꾸준히 바른 조합은 아니고 거의 4월 말쯤에 좀 발견을 하게 된 조합인데 이거는 진짜 여쿨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조합이더라고요. 일단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고 립 자체도 되게 편안하고요. 발림성도 가볍고 지속력도 좀 괜찮은 라인들이에요. 일단 베이스로 바른 립은 롬앤의 핑크 샌드라는 컬러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딱 베이스로 쓰기가 좋아요. 저는 단독으로 쓰면은 창백하고 뭔가 좀 피부톤이 갑자기 급 어두워진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컬러 자체는 되게 라이트하면서도 뮤트하고 좀 모브톤이 들어가는 연분홍 컬러인데 제가 옛날에도 롬앤 립스틱은 좀 여러 번 추천을 드렸어가지고 되게 공기처럼 좀 얇게 발리는 텍스처가 특장점이기는 해요. 근데 각질 부각이 조금 살짝 아쉬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아주 살짝 글로시하고 좀 착 달라붙는 느낌의 틴트를 같이 발라주면 각질 부각이 좀 없어지고 입술이 조금 한결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무미라는 브랜드고요. 일단 이 무미라는 브랜드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저희 학창시절 때부터 되게 좀 좋아했던 인플루언서님이 계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꽤 오랫동안 좋아한 거잖아요. 제가 민주님 인스타를 오래전부터 팔로우하면서 보니까 되게 좀 본인이 쓰고 싶은 본인한테 되게 필요한 제품들을 좀 되게 진정성 있게 만드시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요 틴트 같은 경우에는 여쿨분들이 쓰면 당연히 형광빛이 올라오는 핫핑크예요.
푸시아비 치로 올라오는 핑크 컬러가 아니라 맥 립스틱 중에서 릴렌 트리스를 레드라고 옛날에 아이유님 단발머리 때 엄청 유행했던 핑크 컬러 립 있죠. 그런 컬러감으로 올라오는 핑크라서 여쿨 봄원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릴 만한 틴트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매트하다든지 과하게 글로시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내추럴한 핏감으로 발리는 틴트라서 이렇게 또 롬앤 립스틱이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입술이 좀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고 컬러감은 아 너무너무 예뻐요. 여쿨분들 이번 여름에 이렇게 꼭 매치 한번 해보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그리고 또 오랜만에 팩 제품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얘네는 좀 파우치 들어간 제품들은 아니고 제가 4월달에 너무 잘 썼던 팩 제품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자면 바이아워 타이트닉 블랙 머드 마스크 제품인데 이거는 피지 많으신 분들, 화이트헤드 올라오시는 분들, 블랙헤드 있으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저도 이 제품 좋다고 추천받아서 구매하고 6번 정도 사용을 한 제품인데 계속 쓰면 정말 얼굴에 그 나는 좀 오돌토돌한 이상한 화이트헤드 그리고 코에 좀 미세하게 끼는 블랙헤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요. 워낙에 피지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화이트헤드라든지 블랙헤드가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최소 주 1회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던 화이트헤드나 피지 고민이 좀 되게 많이 줄었어요. 엄청 드라마틱하게 하루아침에 없었다 이러는 건 아니고 이게 머드 마스크이고 약간 바르고 손 씻고 또 떼어내고 이런 과정이 좀 되게 귀찮아요. 기본적인 그런 마스크팩이랑은 좀 다른 과정이라서 귀찮아서 좀 손이 잘 안 가긴 하는데 확실히 쓰면은 피지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가성비 진짜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거 어웨어 클린 릴리프 마스크예요. 요즘에 좀 클린 뷰티에 제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 브랜드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어웨어에서도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한 매에 1,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마스크팩은 좀 쟁여두고 쓰려면은 약간 가격대가 낮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좀 효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4월달에 좀 피부가 뒤집어질 만한 일들이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때 어웨어 알로에 라인을 쓰니까 되게 진정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로에 라인을 썼을 때 좀 진정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고는 좀 하이드로 마스크도 같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4월에 잘 쓴 뷰티 아이템들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 제가 정말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한 두 달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얼리시아 마켓 공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다 써봤는데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글리터 자체를 잘 만들어요. 텁텁하지 않고 투명한데 영롱해. 근데 그 안에 되게 고급진 펄감과 글리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색감이 또 너무 예뻐. 근데 또 잘 발려. 근데 또 밀착이 좋아. 근데 이렇게 99 팔레트는 이번에 처음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켓 진행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제품들이고요. 1호 같은 경우에는 All of 글리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글리터랑 펄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좀 베이지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올 오브 브라운이에요. 이 올 오브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품 출시 전부터 그리고 3월 중순까지 정말 잘 사용을 했던 컬러인데 아무래도 베이지랑 브라운이 좀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는 컬러이다 보니까 깔끔한 메이크업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저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날이 풀리고 계절도 더워지면서 저는 이 코랄 핑크로 갈아탔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화사하면서도 뭔가 통통 튀는 분위기 연출에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저 믿고 한번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거 팔레트 쓰고 나서는 다른 색조 제품 별로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특히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요. 진짜 온 세상에 글리터를 싹 모은 그냥 글리터의 정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일정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5월 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한 개 구매 시에는 22%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두 개 세트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30%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데 두 옵션 모두 상관없이 전제품 구매 시에는 요거 글리터 섀도우 브러쉬가 같이 증정이 될 예정이고 얘는 정가로는 13,0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은 당연히 무료 배송이고요. 목요일 구매하신 제품들은 금요일에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고 금요일 이후로 구매하신 제품들은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덕질하던 브랜드라서 제가 정말 부탁을 드려가지고 구매 인증 이벤트도 같이 들고 오게 됐는데 구매 인증 내역과 함께 후기를 인스타에 올려주시고 저를 태그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제가 정말 영상에서 정말 자주 보여드렸던 요 이지 글리터 스틱을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입이 닳도록 오늘 영상 내내 칭찬을 드리긴 했지만 그만큼 또 글리터 하나는 정말 끝장나게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연후 상점 제품 아니더라도 언니시아 제품은 한 번쯤은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나더 클래스입니다. 네, 진짜로. 네, 그러면 이만 영상이 더 길어지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후 상점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곰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